전국 노래교실 노래강사 박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지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지현 교수님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퍽 잘 지냈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야, 네. 여름이 그렇게 무더웠는데 네. 말복 지나니까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이 보이죠? 예, 옛 어른들 말씀이 하나 틀리지 않는 게요. 네. 그 절기절기에 항상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시기는 넘어갑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요. 자, 지금 초대 가수 한 분이 왔어요. 너무 잘생기시고 요즘에 잘 나가시는 분이 왔는데. 네. 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이 방송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 자, 전지현 교수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묵직한 보이스 칼라의 주인공. 가수 진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동민입니다. 진동민 선생님 노래 강사로 활동하시고 또 네. 가수로 활동하시고 또 행사장에서는 데크레션 강사로 네, 또 네. 활동하시고 뭐 동서남북 엄청 바쁘시게 다니다 보니까 두 분이 저보다 더 바쁜 사람들인데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야, 근데 오늘 초대된 우리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우리 네. 노래 강사 박근수 우리 교수님이 네. 함께하는 그런 따라잡기 네. 신곡 따라잡기 예, 그 프로그램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지현 교수님은 퓨전 국악으로 해서 국악에서는 뭐 유명하시고 그렇죠. 또 방송 활동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전지현 교수님이 전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우리 그 신곡, 곡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알리는 그 한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전국에 계시는 노래 강사님들이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대중들이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프로그램은 신곡 따라잡기, 신곡 배우기, 엘프와 네.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초대되는 가수분님들의 어떠한 그 뭐랄까 끈적끈적한 추억이라든가 노래에 대해서 네. 완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교수님 여쭤보세요. 네, 저는 평시에 우리 가수 진동민 씨를 그냥 네. 선생님 하고 불렀었는데 네. 그만큼 배울 점과 그리고 그 지도력이 탁월한 분이시죠. 네. 자, 제가 소개보다는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 가수 진동민님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가수 그 데뷔는 언제 하셨는지요? 가수 데뷔는 한 10년 됐어요. 이제. 10년. 네. 이제 노래 교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부터 이제 노래 교실부터 접해서 이제 음반이 나와서 가수를 또 활동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 근데 놀란 것은요. 두 분이 네. 대본이 없이 이렇게 하네요. 대본 없습니다. 저희는 대본이 없어요. 아, 이걸 저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과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대본 보고 얘기하는 거, 짜여 있는 느낌 이런 걸 제일 싫어하고 그렇죠. 페이스북의 장점은 있는 그대로 생방송 나가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냥 즉석으로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방송 데뷔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10년. 그럼 신곡이 나와서. 음반 발표하신 건? 음반 발표는 지금 한 1집, 2집, 3집이었어요. 3집에서 한 2년, 3년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자, 1집에 낸 노래 제목은? 1집에 낸 건 트로트 1번지. 2집엔? 나만의 천사. 3집? 생각이 난다. 야, 그럼 3집 제가 이제 뜨게 생겼다. 생각이 난다. 이 노래 제목이 참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끔가다 무슨 노래를 들은다든가 무슨 꽃을 본다든가 무슨 네. 뭐 동물을 보면 누군가 네. 생각이 나는데 네. 이 생각이 난다는 노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셨나요? 작사는 저희 그 고향 선배고요. 네. 박진도 가수님이 그 유리벽사랑 올레리 꼴러리 똑똑한 여자 분은 네. 박진도 가수님께서 작사해주고 바로 밑에 동생 박대엽 씨라고 있어요. 네, 네, 네. 아실 거예요? 알죠. 네, 박대엽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줘. 아하, 거죠. 그러셨구나. 네. 줄만한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성인 가요계에 이만한 성음을 내는 가수도 드뭅니다. 아마 그렇죠. 박진도 씨의 그 배호라든가 이렇게 아주 묵직한 그 중저음의 가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모든 복합적인 그 보이스 칼라를 지니셨거든요. 충분히 곡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선사하지 않았나. 너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신곡 따라잡기 진동민의 네. 생각이 난다 음악 가겠습니다. 네. 자, 함께 자, 생각난다 들어보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올라와 계시네요. 야, 잘생겼다 올라오고 기본이죠. 예.
방송 이렇게 하는군요. 자, 노래교실에 뭐 또 회원분들이 또 글도 올리고 그랬네요. 네, 영수 씨도 올라오고, 혜수 씨도 올라왔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짝짝짝 난리가 났습니다. 자, 가수 진동민,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그 이름 그 커피숍 몰래 한 그 사람 그 커피만 지난 사랑 생각이 난다. 사랑했기에 떠나야 했던 마지막 그 커피잔. 사랑한다고 키스해놓고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사람아. 생각이 난다. 그 옛날 그 커피숍 사랑에 눈을 뜨던 나의 마음에 가버린 당신 생각이 난다. 야, 분위기 있고 목소리 좋고 잘생기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박수와 호응을 해주시네요. 야, 여자들 신경.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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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지막 그 커피잔 사랑한다고 키스해놓고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사람아 옛날 그 커피숍 사랑에 눈을 뜨던 나의 마음에 가버린 당신 생각이 난다 가버린 당신 생각이 난다 이거 여자들 신금 너무 울리겠는데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거 라이브인 거 아십니까? 아 세상에 저는요 처음에 이거 AR 틀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그 정말 이렇게 성음이 넓어지거나 또 이렇게 속소리 하는 것까지도요 정말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게 다 나오는데요 어머나 아, 그, 저기, 사실 그래요 전진 교수님 옆에 계셔가지고 네. 노래가 더 잘 나온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미인이 있으면 감정이 잡히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네. 지금 이 방송을 네. 보고 계신 분들이요 저같이 지금 똑같은 그런 감흥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거 AR 틀은 거야 MR 아니야 현장 라이브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현장 라이브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창곡을 한번 좀 네. 신청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어, 괜찮아요. 네. 아니 야. 목소리 컬러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다 죽으라고, 다 쓰러지라고 들려드리고 평소에 이렇게 노래 가르치면서 네.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뭐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나요? 네, 행사장이나 뭐 방송 가면 가끔씩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어, 옛날 애인이 생각나기 때문에 어, 옛날 전부성 씨 애인. 얘기죠? 네, 전부성, 네.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난다 그 노래하고 거예요. 연결되네요? 어, 그럼요. 어허. 이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옛날 애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가수 진동민입니다. 생각이 난다의 주인공 누구요? 진동민.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그냥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우리 진동민 가수의 애창곡 옛날의인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와, 이거 2절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많은 솔로 분들이 옛날 애인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오다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리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요. 잊어야 해요. 그래줘요. 당신 정말 그래야만 해요. 감사합니다. 자, TV 화면을 보면요, 뭐 디지털 방식이 있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뭐 HD가 UHD라 그러죠. 노래가 UHD예요. 아니 어쩜 무슨 실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목소리가 듣기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노래를 확실히 그 지도를 하시는 또 지도자로서 있다 보니까 이런 가수들이 부르는 또 그 어떤 패턴하고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잘할 수 있는 연습. 가수분들이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중앙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뭐랄까 마디, 그 음정, 박자 이 길게 부르다 보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진동민 그 노래 강사 겸 가수님은 이게 컴퓨터처럼 정확해요. 음정 박자는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것처럼 와, 새로운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 박근석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전쟁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노래를 전달을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력이 지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가르쳐준 게 이 노래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사 전달을 정확하게 가사 전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마 그렇게 감독님 우리 가수님 거 에코 들어가 있어요. 좀 빼주시고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에코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아합니다. 네, 임팩트를 빼주시면 감사했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진동님 가수님의 생각이 난다 이 노래를 전국에 있는 노래 강사님들이 가을 학기에 이 노래를 가르친다 하면 이 노래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티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사실 해성 치료예요. 해성. 옛날에 그 다방에서 몰래 청춘 남자 회상 여자 치료? 회상. 회상. 회상 치료. 오. 그렇죠. 새로운 된다. 그렇죠. 이 노래를 듣고 부르게 되면은 옛날에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 다방에서 몰래 만났던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그 회상 치료가 된다. 그래서 이 노래는 좀 강한 것보다도 약간 부드럽게 부드럽게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좀 에코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이름 그 커피숍.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쳐다보고 노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혈관에 이게, 피가 다 돌아서 미칠 것 같아. 목소리가 이게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게 예. 감정이 팍팍 와닿네요. 사랑했기에서는 이제 좀 사실 파워풀하게 사랑했기에 야. 떠나야 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요. 근데 예. 또 그 부분에서는 또 고음 처리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힘들었는데 그러셨구나. 예. 참. 집에서 애들이나 뭐 속색이고 속상한 일에 이 노래로 그냥 악을 바락 바락 쓰면서 사랑했기 이거 하면 되지 뭐. 엄마들 어른들 너무 좋아하세요. 가끔씩 네. 그 노래방에 가서 제 노래를 부르는데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선생님 선생님 생각이 난다로 노래 불러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러면 생각이 난다 그거랑요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 어 아. 그래요 갑자기 아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생각이 난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구나. 이 노래 지금 교실에서 가르치는 걸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서 봤는데 네, 네. 자 가르치면서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에피소드 같은 것은요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우시는 분들도 봤어요. 아 자기 그 애인 생각나서 그런가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물어봤어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왜 우는 네, 거야? 물어봐야지. 옛날에 그 생각이 나니까 참 좋아하는 그런 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그 에피소드. 여자로서의 감성을 충분히 자극. 느꼈던 그 시절을 되돌킬 수는 없고. 그래, 자극을 네.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같습니다. 야,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어떠한 그 계획과 꿈이 있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저도 물론 이제 노래하고 있지만 노래를 또 가리키는 강사로서 네. 신인들이 신곡이 나오면은 저희들 그 노래를 책에 넣어서 좀 가리켜서 그때 그 신인들 와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고 싶고. 그 전도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또 네. 가끔 이제 콘서트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 콘서트까지 네. 준비하시려면 야 네. 힘 많이 드시겠다. 저기 죄송하지만요. 저는 우리 가수 진동민님의 생각이 난다 노래 너무 좋지만 네. 꼭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는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어 그래요? 예, 제가 이 생각이 난다라는 노래를 네. 들으면서 네. 제 추억이 하나 떠올라서 네. 왜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 외계를 가고 싶, 우주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네. 좀 황당한 생각을 하는 시절이 있는데 왜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철도 999 거기까지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요? 안 나와요? 네. 만화 영화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와요. 네. 네. 그 멋있는 있어, 목소리로 있어요. 제가 메테리 한번 대볼래요. 어 좋다. 이 노래 부르세요. 하나 둘 시작. 자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오면 우주 청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이거야 이거. 행복 찾은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에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다같이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너무 듣고 싶었어. 아니 그 목소리 보이스가 그 어릴 때 그 지금 부른 그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보다 이 목소리를 통해서 너무 듣고 싶어. 감사합니다. 그 노래 누가 부른 줄 아세요? 근데 아니 알아요. 예. 누가 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김국환 씨. 맞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이렇게 잘 두셨어요. 우리 아빠, 전 교수님이 아빠님을 너무 잘 두셨어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 야, 참 재밌다.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자, 그러면 오늘 생각이 난다를 갖다 네. 여러분한테 이렇게 신곡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진동민 가수님은 이제 콘서트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아이디를 하나 준다면, 그러면 제 일에 생각이 난다 가요제를 해서 그 생각이 난다를 갖다가 네. 한 10명 정도가 불러서 대상금 상 이런 걸로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 그러게요. 콘서트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좋다,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심사위원은 우리 전 교수님과 제가 보고 우리끼리 해 먹기. 이렇게. 네, 좋네요. MC 보고. 네. 네. 그다음 주인공은 이제 생각이 난다. 주인공. 그렇죠. 생각이 난다. 괜찮아.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아이템이니까 한번 우리 모의를 해 보죠. 아, 좋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요? 네. 가수 진동민 민. 노래 생각이 난다. 네. 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전국의 노래를 지도하는 우리 노래 강사님들, 우리 오늘의 초대 가수는요, 바로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목소리 좋은 가수 진동민 씨입니다. 우리 생각이 난다 한번 다시 한번 네. 라이브로 한번 그렇죠.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자,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동민의 생각이 난다. 자, 여러분도 한번 옛날에 애인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행복에 젖어 드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동민의 생각이 난다. 그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도 네, 네. 네, 충분히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그 이름 그 커피숍 몰래 한 그 사람 그 커피만 지난 사랑 생각이 난다 사랑했기에 떠나야 했던 마지막 그 커피잔 사랑한다고 키스해놓고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사람아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그 옛날 그 커피숍 사랑에 눈을 뜨다 나의 마음에 버린 당신 생각이 난다. 맞습니다. 자, 이 곡을요 사랑의 세레나데 색소폰 연주곡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나나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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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기에 떠나야 했던 마지막 그 커피잔 사랑한다고 키스해놓고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사람아 생각이 난다 그 옛날 그 커피숍 사랑에 눈을 뜨던 나의 마음에 가버린 당신 생각이 난다 가버린 당신 생각 난다. 야, 노래가 애절하게 가슴에 팍팍 네. 와닿습니다. 아, 야.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참 잘 부르세요? 감정 기복도 없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참 한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전국에 계시는 우리 노래 강사님들과 또 주부님들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튼 그 우리 강사님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 내가 많이 네. 보고 네. 느끼고 그랬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물론 노래를 그냥 좋아하니까 물론 병원에서 뭐 치료를 안 되시면 우울증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힘차게 네. 화이팅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네.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뭐
트로트와 조커 그러니까 예. 아무튼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선생들을 열심히 열정으로 가르치고 네. 거기에 오시는 회원님들은 또 이렇게 행복한 그런 노래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은민 씨 부지런한 거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요. 성실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예. 예. 아, 그 페이스북 방송 보니까 저는 제 수업은 10시 반부터 12시, 오후는 2시부터 3시 반이거든요. 네. 근데 10시에 할 때도 있대 보니까 더 빨리 가죠.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10시 강의면요 저희가 8시까지 가요. 아 그래요? 그 6시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가가지고 도착해서 야. 그러니까 부지런한 또 풀고. 사람이 예, 근데 남들보다 사실, 아니 저, 사실 우리 박 교수님도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긴 한데 저는 만약 10시 만 수업이면 10시에 도착 30분 전에 도착해요. 네. 근데 저보다 보니까 더 먼저 도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옛날에는 10분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다들 부지런해요. 그래서 목도 풀고 준비되니까 저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아니,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열정이나 책임감이 좀 남다르세요. 아니 제가 놀랐어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10시만부터 12시까지 하시고 또 2시부터 해갖고서 뭐 4시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네, 또 행사 네, 가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회원님들이 다 보고 느낍니다. 다 봐요. 안 본 것 같아도 그럼. 다 봐요. 우리 선생님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를 아니 전 교수님 그 네. 노래 강사들이 왜 남자분들이 작은 줄 아세요? 여자분들이 강사들이 80%고 남자 네. 강사가 한 20%, 10%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대상이 주부님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음역대가 키가 여자 안 맞아요. 키로. 아 그렇죠. 남자 여자 키 그 4도 차이 나니까 선생님이나 쉽진 않죠. 그리고 우리 진동민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여자 키가 되니까 하는데 어차피 목소리가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진동민 선생님 그 노래 여자 키 넘어갈 때 보면 네. 가슴이 아슬아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그리고도 네. 목도 안 상하고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래 가르치다 힘들면 키를 느리잖아요. 네. 느리면 그걸 또 따로 와요. 따로 오니까 우리는 느리면 안 돼. 같이 올라가야 그러니까 돼. 올리면 사는 거고 네. 내려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올려서. 그래서 이 노래 강사님들의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그렇죠. 아, 그래서 도전했다가 노래 강사 구만 드신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맞죠. 음역대가 키가 네. 안 맞아갖고서 네. 네. 그리고 매일 오전 오후 오전을 갖다 월요일부터 약간 금요일까지 하시고 또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네. 교회 가시고 행사하고 절에 가시고 아하봤냐 아니 기계도 아닌데 사람인데 네.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이런 걸 청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진동민 가수님에게 한번 다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존경스럽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고 네. 진동민 가수의 생각이 난다 이 노래가 대한민국 국민 가수가 돼서 네. 국민 가요가 되고 국민 가수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우리 두 분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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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할까요? 아자아자 할까요? 아자, 이름 넣어서 진동민 화이팅. 그렇죠. 진동민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화이팅. 제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진동민 그러고서 아자아자 이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생각이 난다 진동민 아자 화이팅.